그냥 발 나가지 말고 짧으면은 그냥 오른발 점프로 바로 가도 돼. 허리만 틀리게. 허리가 이렇게 틀린 상태에서 끊어야 되는데 그냥 이 상태로 나가 버리면은 허리가 다쳐요. 허리 들고 여기로도 줘요. 아마 여기 뒤로 가는 게 밀려서 못 나가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팔꿈치를 빨리 당겨서 각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튕겨서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이런 식으로 손목만 눌러줘도 다음 준비가 되는데 스윙이 길어지거나 떠서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하지 말고 그냥 한순간에 순발력으로 탕 튕겨서. 근데 이렇게 스텝을 밟아버리면은 타이밍을 놓쳐요. 짧고 빠르게. 네, 그렇죠. 그래야 제일 높은 타점에서 먼저 누르고 시작할 수가 있어요. 밀리더라도. 그러면 농사도 받을 때 많이 실수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일단 스텝이 문제고, 자세도 너무 앞에만 준비하고 있거나, 너무 이렇게 뒤에 있으면은, 뒤에만 준비하면 또 앞에가 공격권을 못 갖고 리시브만 올라오고. 그게 아니라, 그래도 동호인분들은 너무 이렇게 에이저 아닌 이상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비추고, 이렇게 한발좀 떨어진 상태에서 팔만 앞을 뻗게 하고, 롱 서비스 오면은 바로 얘를 땡겨야 돼요. 땡긴 상태에서 사이드 한번 밟고 점프. 이런 느낌. 이 발이 막 이렇게 붙어서 둘다 이렇게 때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뒤꿈치가 뜨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있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은 게임할 때 부들부들 떨리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까지는 아직 잘못 봤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마 불안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계속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자기만의 이제 루틴이 있긴 한데,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이면은, 왼발은 확실히 중심, 허벅지에 잡아주고, 오른발은 까치발 드는 게 제일 좋은 것 그리고 아까 보니까 코치는 이렇게 오른발을 이렇게 안 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은, 사이드 스텝으로 뒤로도 나가야 되고, 이 상태에서 얘를 밀어서 앞으로도 가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뒤에 땡길 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허리가 당연히. 네, 아, 오늘 레슨 감사합니다. 네. 그 롱서브를 못 받으신 분들이 되게 많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또한 말씀 해주시자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일단은 롱 서비스 받을 때 이제 공을 처음부터 게임에서 연습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공안 치는 상태에서 이미지 트레이닝 있잖아요. 일단은 내 스텝이 정확하게 가서 허리 틀리고 스윙이 가는지를 확인하고 해야 부상도 안 당하고 공 왔을 때그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는 것 이미지 트레이닝.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